안녕하세요 여러분, 엄메이징입니다. 오늘은 자라의 신상 아이템들로 4가지 명품 브랜드의 2021 SS 컬렉션 룩을 연출해 보려고 합니다. 리조트나 휴양지가 떠오르는 브랜드 컬렉션 룩을 저만의 스타일로 그리고 좀 더 웨어러블하게 스타일링 해봤어요. 그럼 자라 아이템으로 명품 컬렉션 룩 따라잡기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휴양지에서 진정한 휴식을 즐기는 굉장히 세련되고 쿨한 여자들의 이지룩이에요. 지중해서의 산책이라는 컨셉에 맞게 여유로운 느낌의 고급스러운 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양한 길이감의 자켓을 믹스매치한 것이 특징인 크루즈 컬렉션입니다. 사랑스러운 파스텔 로즈 컬러가 돋보이는 자켓형 원피스예요. 길이감도 굉장히 딱 허벅지 끊기는 길이감이어서 굉장히 원피스처럼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 있고, 저는 이렇게 오픈해서 자켓처럼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을 선택했는데요. 이렇게 브이넥으로 깊게 파여있어서 답답해 보이지 않고 좀 더 이렇게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소매 마감은 커프스 형태로 되어 있어서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룩을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나시 슬리브는 사실 니트 소재지만 슬리브리스 형태의 탑이라 지금부터 한 여름까지 쭉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더라고요. 지금은 자켓이랑 레이어드해서 입고 더 더워지면 이걸 단품으로 저처럼 이렇게 바지랑 매치해도 되게 좋을 법한 그런 니트 탑이고요. 티셔츠나 셔츠를 입고 그 위에 걸쳐져도 정말 예쁘고 활용도 높은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하얀 이렇게 에코레더 팬츠로 매치해서 좀 더 무심하고 시크한 느낌의 샤넬 리조트 룩을 이렇게 연출해봤어요. 하이웨스트 라인이랑 숏한 기장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체형을 커버해줄 수 있는 팬츠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플리츠가 잡혀있는 스타일이라 뭔가 조금 다리가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팬츠예요. 이게 벨트가 있는데 벨트가 탈부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벨트를 묶어서 연출을 했고, 평소엔 떼고 좀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매치할 수 있는 그런 팬츠예요. 그리고 마지막 룩의 포인트는, 요즘 발레리나 슈즈가 되게 다시 유행이잖아요. 스퀘어토 디자인의 통기성 좋은 메쉬 슈즈를 매치해서 뭔가 좀 더 샤넬스러운 룩을 연출해봤습니다. 라운지웨어와 포멀 룩을 믹스매치한 셀린의 SS21 컬렉션이에요. 스타디움 트랙에서 진행된 이번 셀린 컬렉션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아이템은 바로 볼캡이에요. 옷장에 하나씩은 있을 법한 아이템을 멋스럽게 재해석해서 누구나 따라 입어보고 싶게 만든 것이 이번 셀린 룩의 특징이에요. 어깨가 강조된 디자인의 블레이저 오버사이즈 자켓입니다. 약간 컬러는 다크한 네이비 컬러고요. 이렇게 와이드한 자켓에 저는 이렇게 화이트 슬리브리스 탑을 쿨하게 매치해봤어요. 오버사이즈 핏에 그냥 이렇게 나시 슬리브리스만 쭉 걸쳐도 되게 시크한 룩이 연출되더라고요. 일부러 좀 더 크게 입기 위해서 미디움 사이즈 선택했거든요. 근데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딱 원하는 그런 핏이 나왔어요. 지금 이게 소재가 굉장히 얇은 자켓이어서 쭉 걸치기 좋은 그런 라펠 자켓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너는 완전 기본 아이템이라 하나 갖고 계시면 이렇게 아우터만 바꿔서 일주일은 코디할 수 있겠죠? 그 저렴한 가격이어도 소재가 탄탄해서 여름에는 심플하게 단품 하나로 입고 여기에 뭔가 와이드 팬츠나 데님 팬츠를 매치해서 입어도 굉장히 세련돼 보일 것 같은 니트 탑이에요. 하의는 스트라이프 패턴의 쇼츠를 착용해봤어요. 약간 남성의 트렁크 팬츠를 연상시키는 그런 핏인데요. 바지를 단품으로 이렇게 입기에는 조금 뭔가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오버사이즈 자켓이랑 매치하는 게 되게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스웨트셔츠에 매치해도 되게 예쁠 것 같은, 그래서 이런 팬츠만 포인트로 해서 입어줘도 되게 다른 스타일의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게 이 스타일링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딱 볼캡, C 로고가 들어가 있는 볼캡만 써주시면 완벽한 셀린 룩으로 연출할 수 있는, 이렇게 입으면 사실 머리 안 감은 날에도 되게 뭔가 스타일리시해 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룩입니다. 너무나도 매력적인 브랜드 자크미스입니다. 자크미스의 레드투웨어는 파리 근교에 있는 밀밭에 600m 길이의 런웨이를 설치해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몸을 따라 자유롭게 흐르는 컷아웃이나 어깨, 허리 등에 들어간 스트링, 그리고 가슴 밑선이 보이는 기장의 언더붑이 가장 큰 특징인 컬렉션이었습니다. 컬렉션의 목가적인 무드를 살려서 자라의 화이트 컬러 아이템으로 마치 전원에서 즐기는 웨딩처럼 스타일링 해봤어요. 상의는 리얼 웨이로도 입을 수 있는 펀칭 셔츠를 매치해봤어요.
이 셔츠는 의외로 신축성이 있어서 입었을 때 착용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자수 때문에 인어가 신경 쓰이실 텐데 그럼 일반 브라보다 좀 폭이 넓은 저처럼 이런 컬러 브라탑을 같이 매치해 주셔도 되고요. 톤이 맞는 화이트 브라탑을 매치해 주시면 여기저기 편하게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블라우스예요. 나는 그것도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장감이 긴 슬리브리스를 이너로 매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의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기장감에 길이가 긴 스커트를 매치했어요. 자크미스에서 보여준 스커트 앞쪽 컷아웃처럼 이렇게 앞뒤로 트임이 들어가 있어서 시원하고 거기다 활동성까지 추가됐고요. 허리 밑에 있는 단추 여미는 이렇게 방식이에요. 완전 하이웨이스트 스커트라 저처럼 이렇게 셔츠를 묶어서 연출하기도 되게 괜찮았던 그런 제품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내면 뭔가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포인트를 이 벨트로 줬거든요. 약간 그 컬렉션 무드에 맞게 어울리는 벨트를 좀 포인트로 줘봤어요. 하기 많이 과해 보일 수도 있는 벨트인데 이렇게 뭔가 심플한 룩에 벨트 하나로 포인트 주니까 좀 더 룩이 살아나는 것 같죠. 미니멀리즘의 끝판대장 보테가 베네타입니다. 보테가 베네타의 2SS 컬렉션 주제가 바로 살롱인데요. 전반적으로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실루엣을 많이 가져와서 새롭게 변형한 게 특징이에요. 굉장히 감각적인 소재를 비비드한 컬러로 다양하게 사용했고 특히 청키한 짜임의 니트들을 간결한 실루엣으로 표현한 것이 아주 인상적인 컬렉션이었습니다. 먼저 원피스는 허리에 이렇게 주얼 장식이 붙어있는 디자인이에요. 마치 슬리브리스를 잘라서 이어붙인 것 같은 독특한 느낌이죠. 이 두 부분이 한 컬러로 들어갔으면 뭔가 좀 심심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두 컬러 블록으로 나눠져 있어서 좀 더 스타일리시하게 보이는 그런 원피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원피스의 쉐입이 되게 예뻤던 게 이 겨살 여러분들 되게 신경 쓰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이 라인 자체가 너무 알맞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좀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니트 원피스입니다. 거기 독특하게 조금 컬렉션 룩을 연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청키한 짜임이 들어간 니트 베스트를 매치해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실제로 입어봤을 때는 조금 부해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보다 왜소하시거나 마르신 분들이 이렇게 니트 베스트를 레이어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보시면 니트 베스트의 텍스처랑 되게 다르잖아요. 짜임이 서로 다른 텍스트의 니트를 섞어서 스타일링하는 것도 좀 더 재미있지 않나요? 그 컬렉션에서 보여진 룩은 가방까지 톤톤으로 맞춘 그런 스타일링을 보여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리얼웨이 룩이니까 살짝 이렇게 좀 톤이 다른 옅은 베이직 숄더백을 매치했는데 이 플리츠 접힌 쉐입이 약간 만두 같고 되게 귀엽죠. 그리고 이 타입착 가능한 스트랩이 있어서 좀 더 룩이 고급스러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신발은 발목을 스트랩으로 잡아주는 플랫폼 힐을 신어서 뭔가 좀 룩이 길어 보이고 발목 끝까지 고급스러워 보이는 룩을 연출했어요. 15가지 자라 아이템으로 연출한 컬렉션으로 따라잡기 어떠셨나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예쁜 자라의 아이템들로 올, 봄, 여름 룩을 좀 더 고급스럽게 스타일링 해보세요. 그럼 언메이징이었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